어떻게 전할까, 무엇을 전할까 하다 이 본문이 떠올라서 이제 잡고. 저는 이 성경은 해석의 은혜요, 설교는 듣는 분의 은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잘 전해도 듣는 사람이 딱 꼬나서 들으면은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나를 치네. 뭐 이렇게 우리 김수환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 하면 뭐참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고 원로 중에 원로신데 아시잖아요. 참 산전수전 공중전 뭐다 겪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한국에 초청해서 부흥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 목사님은 이 제스추어를 통해야만이, 통과해야만이 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광고를 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스추어를 그 해서 뽑았는데, 마침 애꿎은이 걸렸어요. 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서 트랩에 딱 서서 내려다 보니까 애꿎은은 딱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손가락 한 엄지를 딱 이렇게 하니까 애꿎은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손가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손가락 셋을 이렇게 딱 했어요. 하니까 이 애꿎은이 화가 난 표정으로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장을 각자 풀고, 각자 호텔에서 풀고, 이제 뭐 기자들이 목사님인데 먼저 간 거예요. 목사님인데 먼저 가서 어떻게 그래 그 말이 잘 통해 가지고 그 내려와서 허그를 하고 원더풀 하고 그랬냐 이러니까, 내가 성부 하나님 하니까 이 애꾸눈이 성부 성자 하나님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가락 셋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니까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허그를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애꾸눈인데 가서 야, 그 어려운 걸 네가 어떻게 그 기자들이 알았냐 이래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기분 나쁘게 이래 쳐다보더만은 네 눈깔이 하나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쳐다보고, 그래 네 눈깔이는 두 개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그래 우리 세 사람 둘이 합하면 세 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넌 내려오면 죽었어 이랬다는 그 우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설교는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분들의 그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닭보다는 낫다, 이래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 소리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초대교회 최고의 교부요, 최고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닭 소리에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그 명설교에도 이빨 갈고 죽여버리는 거,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조국을 등지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조국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전화하고 오고 뭐 오고 카톡도 오고 뭐도 오고 막 이래도 항상 해도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좋은 말로 훈계한다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이렇게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될수 있는 단계가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벌써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우리 이미.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등지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따스러운 손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이런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때도 넘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감사한 연하 한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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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데,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보통 신앙인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으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은 감사는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nothing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경사회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배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 성령의 충만을 바라다. 저는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십니다. 요만큼도 알러지 때문에요. 못 마시기 때문에 술 먹고 개판치는 사람들 보면 전혀 요만큼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술 먹고 완전히 술 취한 사람들, 필름이 가버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의지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뭐 하는 대로 의지대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술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요. 그 성령의 충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임파시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안 되잖아요. 성령이 떠나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살만 도우시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를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국이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조국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원래 이 위가 튼튼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 삼겹살 석점 이상 잘 못 먹었어요. 미국에 와서 아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그 뒤로 한국에 있을 때도 고기하고 과일만 먹고 살았어요. 그냥 밥은 안 먹고 거의. 근데 고기 석점만 먹고 살았던, 먹지를 못했던 제가 그 동기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와서 시골이 저 경북 의성이거든요. 경북 의성인데 대구 나갔다 이제 들어오면은 제 또래 마을 애들은 많았습니다. 꽤 많았는데 교회 다니는 애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동네 애들하고는 잘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놀이 문화가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니까 거기 가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이 한 20명 모여 있다가 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어쩌다가 들어가면 대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끼리 하던 이야기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동네에 있는 형이 한 날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 약수 먹으러 가는데 너 같이 갈래? 야 누구 조개난이라는 그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부탁하는데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약수가 좋대, 위장에 좋대, 가자 그러길래 뭐 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차비만 챙겨서 따라갔어요. 그러면 걔들은 막 떠들고 장난치고 놀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차 타고 갔어요. 높은 산 중턱에 약수가 있었어요. 도착해 보니까
이거는요, 어떤 상상을 해도 그렇게 나쁜 약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저런 높은 낭떠러지에, 층간 굴우어지고 높은 낭떠러지에 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착해서, 에, 이게 무슨 약수야? 이건 약수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저끼리 이야기 하는데, 그럼 뭐, 그래도 다들 한 잔씩, 두 잔씩 마셨어요. 마시고, 그래도 저는 이때까지 고생하고 왔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세 잔 정도 마셨어요. 조정도 되는 컵으로 세 잔 정도 마셨는데, 저끼리는 이제 거기에서 한참 놀고, 뭐, 하려고 엿도 사오고, 여자애들은 뭐, 엿도 사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앉을 데도 없어요. 물이 막 떨어지니까 질퍽하고 막 이래서 그냥 먹고 애들이 야 가자 이거 약수도 아니야 가자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리고 한두 달 지났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고모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다고 어머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번 전번에 동계올림픽에 세계적으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볼 컬링 있잖아요. 컬링이 의성여고인데 의성여고 앞에 문방구를 하신 분이 저희 어머님 고모님 아드님이 하셨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제가 그 식사를 하는데 원래 장례식이 며칠씩 있으니까요.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내요. 제가 밥 먹듯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썰어 내놨는데 밥 먹듯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고기를 전혀 못 먹는 사람인데 고기를 내가 이렇게 잘 먹는 게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형편없다는 그 물 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50년 정도 가까이요. 제가 무엇을 먹든 언제 먹든 얼마나 먹든 아무런 먹고 바로 지금도 먹고 바로 자든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소화제 한 봉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동네 팔촌 형님이에요. 팔촌 형하고 우리 조계난이라는 그 친구의 도움의 말로 저는 일생을 이렇게 편안하게 소화에 대해서 걱정 한번 안 하고 편안하게 이리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도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감사도 소리 한번 못했어요. 쓴 커피 한잔 못 사줬어요. 아마 그들은 물 먹으러 간 자체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물 먹으러 간 자체를. 그러나 저는 그만큼 도움을 받은 것이죠. 제가 어디 사는지는 알아요. 한국 살아요. 한국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에 친구의 도움의 손길도 그렇게 놀라운데 그 말을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자녀들과 자자손손 대대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왜 또 감사를 해야 되느냐? 도와주실 막 그것을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승리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운동하는데 시간 투자하는 거에 저기 공부를 해서 막 박사 몇 개나 되었겠죠.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단 몸싸움한 운동은 절대로 안 합니다. 축구, 농구 이거는 안 합니다. 저희한테 부딪혀오는 건 아주 싫어하니까요. 줄 쳐놓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배구, 탁구, 테니스, 뭐 골프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만 합니다. 잘합니다. 제가요. 키는 요래 작아도
배구도 잘했습니다. 아무리 동네에 나가서 대회라도 이기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인 전쟁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출애굽에서 아말렉 전투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변 국가에서 막 잡아먹기도 하고 침투해서 그냥 초토화를 시키잖아요. 여기까지도 전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류 역사상에요. 16,000번의 전투가 있었답니다. 16,000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전투에는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예요. 승자에게는 엄청난 그 보상이 주어지지만은 패자에게는 정말 비참해지잖아요. 비근한 해로 우리가 잘 알지만은 1975년에 월남이 망했잖아요. 월남이 망하고 수백만 명이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천만 명 가까이 보트 피플로 세계 온갖 다로 돌아다니면서 수장된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패자는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참 어르신들이죠. 저는 김수학 목사님을 저를 모르시지만은 제가 경북노예 그 교사 강습했대.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 돌멩이를 놓고 경상사투리면 돌을 놓고 시청각 교육하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서현교회에 사셨습니다. 그때 그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다 성경에 대해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함 인생 거의 다 살았잖아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패자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여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목사님도 두 가지에 빠지셨는 것 같은데 14절에 회복하고 평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앙도 회복해야 되고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만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프리머스에 도착했잖아요. 그해 겨울에 혹독하게 추우니까 반 이상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반 이상은 죽었을 때에 처음에는 장례식을 나가서 정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늦게는 하도 죽으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지면 외부에서 알면 안 되니까 늦게는 실내에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인디안이 알고 공격할까봐 반 이상 처참하게 죽었지만은 그 칸토라는 모자님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이거 농사 짓는 거 고기 잡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농사 첫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펌프킨 호박 그거 하고 뭐 조금 먹고 야생 터키 하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이 땡스기빙의 유래 시작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건강이 회복하든지 건강이든지 내 삶의 그 망가진 것을 회복하려든지 신앙을 회복하려면은 감사가 선행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 그들이 조그만 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지금은 미국이 회복되어서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못된 이 사람들은 미국이 망할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천만에요. 미국 안 망합니다. 미국 자원만 해도요, 지금 상태로 우리가 쓰면은 앞으로는 덜 쓰겠죠. 왜 이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상태로 써도 500년을 쓰고 남는다는 거예요. 알라스카 건을 건들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회복해달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반드시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세계에 많은 단체들이 있죠. UN을 비롯해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평화, 평화, 평화 하지만은 평화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저기 연세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초근목피 조반석주 보릿고개 목격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저는 봤어요. 송기 벗겨서 그게 해가지고 떡 해먹는 것도 봤고 풀뿌리 캐가지고 먹는 것도 봤고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죽도 죽입니까? 나물 넣고 요만한 그 곡식 덩어리 몇 개 이렇게 지나간 거 그거 먹고 살았는 거 그러셨죠, 목사님? 김성 목사님 그러셨죠? 그 마지막 구경한 세대가 접니다. 제가 한국에 메시지 보낼 때 그러죠. 너희들은 시대에 좋게 태어나서 헬 조선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두렵지 않느냐? 저는 말에 한국말도 말에 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본에도 보면 세 번씩이나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헬조선이라니 정말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녀석들은 겁없이 주장하는데 내가 그랬어. 너희들은 평안할 때 부모 잘 만나고 나라 형편이 좋을 때 태어나서 굶어보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굶어봐 그런 소리 하는 거. 너희들은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너희 후손들은 어떡하냐 이 말이야지. 어떡하냐 말이야. 한국을 이 평화.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진지 드셨냐고 어른들 보고 식사하셨냐고. 그 어른들은 밥 먹었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먹는 게 삶의 프라이오리티였어요. 그래서 먹는 게 대한 속담이 얼마나 많아요. 수염이 대자라도 먹게 산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뭐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평화였어요. 그래서 샬롬 하잖아요. 샬롬 반대는 죽을 놈입니다. 그 평화. 이스라엘은 제가 뭐 우리 다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투가 얼마나 많았어요. 며칠 전에도 테레가 있어서 수십 명 죽었잖아요. 이들에겐 평화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평화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또 사모님들, 우리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70, 80이 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70, 80이 넘도록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 삶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해 하시고 미국을 회복해 하시고 한국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참된 평화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일생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참 두서없기 없게 귀한 목사님들에게 귀한 성도님들에게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회복케 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평화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메신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